자, 본문 3 계속 이어갑니다. 여러분 교재 17쪽 되겠죠? 예. Park's calm response to the situation impressed many people. 자, 이게 복수형이 아니에요. 이 자체가 이름이에요. 어퍼스트로피 S 쓴 겁니다. 로사 파크스의 침착한 반응은, 차분한 반응은, 투 따라옵니다. 그 상황에 대한 로사 파크의 침착한 반응은, 여기까지가 주부예요, 주부. 주어가 있는 부분. 주어는 얘겠죠. Impressed, 인상을 심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인상을 주었다죠. Soon after, 이후에 곧, 그 후죠. 그 후에 곧. Her quiet resistance. 명사입니다. Came together with the inspirational speech making of Martin Luther King Jr. 자, 먼저 come together with죠. 뭐뭐로 이어지다예요. Come together with는 뒤에 나오는 말로 이어지다. 그렇게 외워버리세요. 함께, 뭐뭐과 함께 왔다. 이 말은 뭐뭐로 이어졌단 말입니다. 곧 이후 곧 그녀의 quiet 조용한 저항은, 됐나요? 침묵의 저항은, resistance 명사 저항입니다. 뭐뭐로 이어졌다. 뭘로 이어져서? 영감을 주는 연설로. 즉, 감명 깊은 연설로. inspirational이 뭐라고요? inspirational. 영감을 주는, 그래서 감명을 주는, 인상적인이라는 좋은 말로 이렇게 번역됐습니다. 인상적인 연설로 이어졌다. 누구의? 마틴 루터 킹 주니어의 인상적인 연설로 이어졌다. 네, 그 말입니다. 이렇게 됐어요. 침묵 저항이죠. 다음. When 5,000 people assembled at a rally to support Park's act of courage, King made a speech to the crowd. 자, 뭐 했을 때, 5,000명의 사람들이 한 랠리에서 assemble 했을 때, 단어만 하면 되죠? assemble, 예, 모이다. rally, 집회. 데모할 때 나온 집회.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5,000명의 사람들이 한 집회에서 assembled, 모였을 때, 예, 능동입니다, 이거. 예, 뭐 하기 위해 모였을까? to support Park's of active courage. 예, 파크, 로사 파크의 용기의 행동입니다. 보세요. 용기의 행동. 즉, 용기 있는 행동이죠. 예, 용감한 행동이에요. 로사파크의 용감한 행동을 지지하기 위해 목적입니다. support 지지하다. 지지하기 위해 한 집회에서 모였을 때. 됐나요? 킹왕 아니야. 마틴 루터 킹 목사를 얘기해요. 마틴 킹왕 아닙니다. 킹이 누구라고?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이세요. 자, 마틴 루터 킹은 연설을 했답니다. 이거 시제가 과거니까 얘를 과거 시제의 동사처럼 하면 돼요. 연설을 만들었다 가지고 연설을 했다. 누구에게? 군중에게, 대중에게 연설을 했다. He was an extrovert. 그는 어떤 사람이었다? 외향적인 사람이었다. Dash. 즉,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람이었다? He was, 정답이죠. He was an assertive. sociable and good at motivating people. He was assertive. 그는 뭐였다? 적극적이었다. 다시 말해서 sociable, 사교적이었다. And he was good at, be good at, he was 생각됐으니까 또 잘했다. 뭐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것을. 아하, motivate가 뭐다? 동기를 부여하다까지예요. 네, 동기를 부여하다. ing 쓴 이유는 전치사 앞에 목적어니까. 굿에서 뭐가 생략됐다 앞에 was가. was 앞에는 뭐가? he가. 다 he was요. he was assertive, sociable, and good at motivating people. 예. 이게 지금 외향적 사람의 특징이잖아요. 예. 그걸 얘기한 겁니다. 즉, 예. 자, 마틴 루터 킹 주니어의 연설문을 직접 인용한 거죠. 땐 어디까지? 땐 이렇게 또 하나 땐땐 땡땡이라고 표현하죠. 직접 합법 인용문입니다. There comes a time when people get tired of being trampled, he told them. There comes a time when people get tired of being pushed out of the sunlight. 그 사람 이렇게 했는가는 모르겠는데요. 언젠가 한번 봤는데 기억이 안 납니다. 이렇게 했다는 얘기죠. 자, there time에 comes 나왔습니다. 문장의 주어는 a time이고, 시간을 나타내는 선행사가 와 있을 때 관계부사 when을 쓰죠.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얘예요. 별로 중요하진 않는데 보세요.
there 다음에 비동사가 나오면 뒤에는 해석하지 않고 얘만 있다로 해석한다고 했어요. 주어는 뒤에 나옵니다. 이때 일형식을 나타내는 비동사 대신에요. 이동을 나타내는 동사 올수 있습니다. come, die 정도. 이동이나 존재 의미, the leave도 올수 있죠. 예. 그때 there comes he 가능합니다. There come, they'll leave a king. 이렇게 다 가능해요. 이동이나 존재를 나타내는 동사가 비동사 대신에 이 there 뒤에 위치할 수 있어. 그럼에도 there는 해석하지 않습니다. 얘가 동사, 주어는 뒤에 나옵니다. There comes 주어는 저기에 온다가 아닙니다. There comes a time. 저기에 시간이 온다가 아닙니다. 해석하잖아요. 예. 때가 온다, 시기가 온다, 순간이 온다. 순간, 때 정도 볼까요? 우리가 말하는 시간으로 보시죠. 시간이 옵니다. 어떤 시간이? 사람들이 get tired of 하는 시간이 옵니다. tired는 피곤한인데, get tired of는 뭐야? 진저리가 나는. 너무나 자주 당해서, 너무나 자주 접해서, 질리는, 진절머리 난다예요. 질려버리는 그 의미입니다. get tired of는 여기까지. 진절머리 나다, 질리다. 질력나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질력나는 때가 옵니다. 뭐 하는 것에? being trampled 당하는 것에. 수동태죠? trample. 예, 집밥 다예요, 이 문장은. trample까지는 뭐라고? 집밥 다. 근데 being. 예, 왜 be가 아니고 being이래? 전치사 뒤에는 동명사를 쓰니까, 동사를 쓰려면. be trampled 하면 좋겠죠? 수동태니까. 짓밟히다. 네, 전치사 뒤에 동명사니까 빙쓴 거예요. 그럼에도 빙 비피도 수동태 동명사야. 짓밟히는 것을 사람들이 진절머리 나게 하는, 진절머리 나야 내 하는 그런 때가 옵니다. 네, 지치는 때가 와요. 라고 마틴 루터 킹 주니어가 말했다. 그들에게. 대중이죠, crowd. 또 계속 이어서 말합니다. There comes a time. 또 때가 옵니다. 어떤 때가? 사람들이 진절머리 나는 때가 옵니다. 뭐 하는 것에? Being pushed out of the sun. 햇빛으로부터 be pushed 해요. 밀려나가는 거죠. push는 누르다. be pushed는 눌림을 당하다. 햇빛 바깥으로 push, 밀려나가는 겁니다. 밀려나가는 것에 진절머리 나는 때가 옵니다. 예, 아주 은유적 표현이죠. 햇빛은 뭐요? 좋은 곳이잖아요. 좋은 곳. 예. 좋은 곳에서 후순위로 밀려나는 것을 진절머리 난 때가 온대. 그런 때가 와. 즉, 민중은 저항한다. 이 말입니다. 이말 한마디로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 그런 말이에요. 자, 우리나라 민중들, 서민들이 살기 힘들잖아요. 이제 선거를 통해서 민중들은 본인들의 폭발력을, 그런 분노를 표출하죠. 뭘로? 표로. 표로 분출하죠. 고등학교 2학년 계신 분들 고3 되면 투표권 가지고 계시죠? 예, 잘 보고 계시다가 현명한 한 표씩 예,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King was an amazing speaker, and his words filled the people with pride and hope. King은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는 한 놀라운 연설가였습니다. 됐나요? And 그리고 그의 말은 채웠습니다. 사람들을 뭘로? Pride와 hope, 자부심과 희망으로 사람들을 채웠습니다. He then, 그리고 나서 그는이죠. 그리고 나서 그는 praised Parks, brave and hugged her. Parks, 로자 파크의 용기죠. 명사입니다. 용기를 칭찬하고서는 그녀를 허그했습니다. 껴안았습니다. 껴안아준 거죠. She stood silently. 그녀는 조용히 서 있었어요. 일어서다가 아닙니다. 이는 서 있다예요. 과거형이니까 서 있었다. 상태 동사라고 그러죠. 그녀는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Her mere presence was enough to strengthen the crowd. 그녀의 존재만으로도, only 정도 볼까요? just 정도 볼까요? 그녀 존재 자체만으로도 was enough, 충분했다. 형용사, 뭐하기에 예, 대중에게 뭐 strengthen 동사입니다. 힘을 주다. strengthen까지가 동사로서 힘을 주 다예요. 대중에게, 군중에게 힘을 주기에 그녀의 존재만으로도 충분했다. 자, 그 이제 로자 파크스 뭐라고 한마디로 했어 안 했어? 한마디도 안 했어. 그녀는 조용히 서 있게만 했어. 어떤 사람입니까? 원래 이 여성은 사람들 인 퍼블릭 속에서 스탠딩 아웃, 눈에 띄는 거 싫어해. 됐나요? 그리고
그냥 또 싫어해. 예, be drawn 저, to herself. 그는 자신에게 관심이 쏠리는 것도 싫어해. 좋아하지 않아. 그래서 가만히 서 있어. 내향적 사람이야. 반면에 킹은 외향적 사람이야. 연설을 막 해. 그녀 존재, 그녀가 거기 있는, 서 있는 것. 출연만으로도 대중에게 힘을 실어주기에 충분했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지금 이거 어떤 얘기예요? Great partnership. 엄청나 위대한 동반자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됐나요? 열공하시기 바랍니다.